혼합수유란 아기에게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는 것을 말해요. 혼합수유는 모유수유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모유량이 적을 때, 바쁜 스케줄이 생겼을 때, 복직할 때 시작합니다. 또한 엄마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체중이 잘 늘지 않아서 혼합수유를 시작하기도 해요. 계속 모유수유만 하고 싶었는데 아기의 수유텀은 너무 짧고 아기는 수시로 배고픈 듯 보이면 엄마들은 내가 괜히 모유수유만 고집해가지고 우리 아기 너무 배고프게 만든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혼합수유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라면 아기의 수유텀이 짧고 아기가 자주 울면 혹시 모유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모유수유만 했는데 아기의 체중이 잘 성장하고 있다면 아기의 수유텀이 짧든 아기가 자주 울든 사실 엄마의 모유량은 충분한 거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유수유는 하고 싶은데 항상 할 수 없는 바쁜 엄마들에게 혼합수유는 정말 좋은 수유 방법이에요. 모유수유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혼합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수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 모유수유를 꼭 하고 싶다면 짧게는 아기가 생후 2주가 될 때까지, 길게는 생후 8주가 될 때까지 분유수유는 최대한 미루고 모유수유를 열심히 하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기가 자주 배고파하거나 수유텀이 짧아지는 시기에 그 시기가 성장 급등기인 줄은 모르고 우리 아기가 너무너무 배고파하니까 내 모유량이 줄었나 보다 하면서 분유를 줄여 해요. 그러나 아기에게 분유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아기에게 정말 혼합수유가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혼합수유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일 소변 횟수와 1주간의 체중 성장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기의 체중은 출생 초기 며칠간 5에서 7%가량 빠졌다가 생후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출생 체중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생후 1, 2주간은 체중이 성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생후 2주간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물리기를 하고 젖물리기 연습을 많이 하면서 모유량을 늘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분유는 주지 말고 모유수유가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수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아기의 체중이 출생 체중으로 회복되지 않고 더 떨어질 경우 의사 선생님께서 분유 보충을 권유하실 거예요. 그때는 미루면 안 돼요. 꼭 혼합수유 시작해야 돼요. 생후 14일 이후부터는 아기의 하루 소변 횟수를 통해서 혼합수유가 필요한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1일 소변 횟수가 8회에서 13회인지 관찰하세요. 8회에서 13회라면 아기가 모유를 찾는 수유텀이 짧더라도 하루 동안 총 모유 섭취량은 충분한 거예요. 아기가 2회 이상 소변을 본 푹 젖은 기저귀를 갈아준다면 기저귀 개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야 모유 섭취량이 충분한 거예요. 유축한 모유는 많은데 아기의 소변 횟수가 적다면 분유를 먹이지 말고 유축한 모유를 먹여주세요. 만약 유축해 놓은 모유가 없는데 아기의 소변 횟수가 8회 미만이라면 빠르게 혼합수유를 시작해야 돼요. 소변 횟수와 함께 아기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정에서 가정용 체중계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잰 전체 체중에서 엄마 혼자 잰 체중을 빼서 아기의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부정확한 방법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힘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아기의 체중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아기 전용 체중계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기 전용 체중계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소아과에 방문할 때마다 체중을 관찰하세요. 2017년 소아청소년 발달표를 참고해서 아기의 체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소아과학회에서 공동으로 10년마다 성장도표를 제정하고 발표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이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입니다. 이 표는 아기의 성장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표 상단에 표기된 백분위 수는 체중과 신장이 작은 아기부터 큰 아기 순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5에서 95% 안에서 체중이 성장하고 있다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의 체중 성장을 확인해 볼까요? 출생 체중과 현재 체중의 백분위 수를 찾아보세요. 출생 체중은 만 나이 0개월에 행해서 찾으세요. 생후 30일 이후 아기의 체중은 만 나이 1개월 행에서, 생후 60일 이후 아기의 체중은 만 나이 2개월 행에서,
생후 90일 이후 아기의 체중은 만 나이 3개월행에서 백분위수를 찾으세요. 출생 체중과 현재 체중의 백분위수를 비교했을 때 같거나 현재 체중의 백분위수가 출생 체중의 백분위수보다 1, 2단계 높아졌다면 엄마의 모유양은 충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 아기가 2.8kg로 태어나서 모유만 먹고 자랐는데 현재 35일차 체중이 3.8kg이라면 엄마의 모유양은 충분함으로 혼합 수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4.2kg 이상 성장했다면 엄마의 모유양은 많고 아기의 먹성도 좋은 상태입니다. 4.6kg로 성장했다면 엄마의 모유양은 정말 너무 많고 아기도 엄청난 먹성을 가져서 폭풍 성장한 거예요. 당연히 혼합 수유를 시작할 필요가 없겠죠. 아기가 자주 배고파하고 모유 수유를 다 먹인 후에도 늘 부족한 듯 보였어도 아기의 체중이 잘 성장했다면 엄마의 모유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혼합 수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기의 체중 백분위수가 매달 1, 2단계 이상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와 반대로 체중 성장 백분위수가 1, 2단계 떨어졌다면 혼합 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기가 2.8kg으로 태어나서 모유만 먹고 자랐는데 현재 35일차 체중이 3.5kg이라면 백분위수가 한 단계 떨어진 거예요. 심한 경우는 두 단계 떨어지기도 하는데 백분위수가 50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생후 1년까지 두 단계 이상 떨어지는 체중 성장을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동안 모유 수유를 마치고 아기가 충분한 수유 시간과 적절한 수유텀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체중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마의 모유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체중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혼합 수유가 필요한 거예요. 혼합 수유를 시작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엄마 멘탈을 꽉 잡으세요. 아기의 체중 성장이 더딘 것을 확인하고 나면 엄마 마음에 모유 수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꽉 차요. 내 모유는 영양이 부족하구나. 확 단유해버릴까?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 절대 좌절 금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유는 절대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기에게 완전한 완전식품이에요. 충분한 영양이 갖춰져 있는데 다만 모유양이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 엄마의 모유양이 충분했어도 아기가 먹다가 잠자는 습관 때문에 체중이 덜 성장했을 수도 있고 젖을 물고 잠자는 습관 때문에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해서 체중 성장이 더딜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모유 수유를 열심히 했고 모유 수유를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옳아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하던 모유 수유를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분유를 조금 더 먹이면 아기의 체중이 잘 클 거예요. 아기의 체중을 우선 정상 체중으로 키워놓고 다시 분유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모유량을 늘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엄마 유도와 비슷한 모양의 젖병 젖꼭지를 선택하세요. 젖병을 빠는 방법과 엄마 유도를 빠는 방법은 달라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엄마 유도와 비슷한 모양의 젖꼭지를 고르세요. 가슴처럼 넓고 천천히 흐르는 것이 좋아요. 출생 직후부터 젖병을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젖병을 수유했다면 유도 운동이 생기고 모유 수유하기가 어려워져요. 엄마 젖을 물듯이 꼭지 아랫부분까지 다 물도록 하면 유도 운동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젖병 수유를 어린 나이에 시작하지 않고 너무 늦게 시작해도 젖병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엄마 유도만 찾을 수도 있고 젖병 수유를 또 태어난 직후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유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유도 운동이 모든 아기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아기는 둘 다 좋아하고 어떤 아기는 엄마 젖과 젖병이 다른 모양이라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 아기에게 유도 운동이 있는지는 사실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후 2주간은 최대한 모유 수유하고 그 후에 젖병을 조금씩 시도하면서 적응시켜 주세요. 생후 2달 이후부터는 젖병의 빈도를 조금 높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완모를 하고 있다면 하루 1, 2회 젖병으로 유축한 모유를 담아주면서 젖병을 적응시키세요. 세 번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기의 체중이 좀 더디 성장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애기 빨리
빨리 체중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이 조급한 마음은 막 다량의 분유를 계속 아기에게 먹이는 강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많이 먹이면 아기가 배앓이가 생길 수도 있고, 먹은 분유량만큼 모유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모유량이 확 줄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먹지 않고 이 남겨둔 모유 때문에 전몸살, 유선염을 앓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천천히 분유량을 늘려가면서 아기의 체중이 잘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방법을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